이 세상에는 일곱 가지 공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 첫째,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 둘째, 연민하는 마음의 소유자. 셋째,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의 소유자. 넷째,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마음의 소유자. 다섯째,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여섯째,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네 가지 독화살이 있다.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과 거만함은 마치 네 개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 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은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유 없이 생겨나는 걱정과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과 즐거움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근심과 걱정 속에 착한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단속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범인도 없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지난 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마음에 물이 탁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바가 그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삶이다. 흔들리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남들이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남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남이 존경해도 동원하지 않는 삶이다. 만약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인생조언.